네,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베이 밑에 내려가서 저기 보이면 이제 본다이 등대까지 보이는데 저 아파트가 보일 거예요. 우측에 있는 그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서 낚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로사갈릭이라는 데를 그러니까 오늘 많이 못 잡았어요. 딱 되게 한 마리 나왔는데 그 한 마리 잡고 철수하자니 좀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고 해서 제가 그 또 다른 포인트 아까도 언젠가 한번 로사갈릭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냥 오늘 와버렸습니다. 가볍게 진입 동영상만 좀 찍고 그 어디가 포인트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멀리서 보면 저 밧줄 보이죠? 저 밧줄 위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쇠 폴대를 다 잘라놔서 거기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밧줄 하나만 의존한 채 올라가야 되는데 저 밧줄이 가까이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믿고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로사갈리 갈 일이 있으면 막단입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요 홈통 요 돌아가면서 다 잘 나와요. 근데 오늘이 지금 1.4거든요. 한번 파도 보여드릴게요. 1.4 이렇게 넘어와요. 1.4인데 넘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언제 와야겠어요? 아주 잔잔한 날 와야겠죠? 그리고 또 파도가 치는데 지금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물때가 바닥인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럼 만조 때는 어떻게 되겠죠? 위험하죠. 하지만 잔잔할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 잔잔할 때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어딘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가는 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오실 때는 아이젠을 꼭 차기를 권장합니다. 뭐 아이젠 저도 아이젠을 잘 안 차는데 요 앞에도 포인트 괜찮아요. 여기가 다 지금 깊지가 않거든요. 수심이 저 이쪽에 넓은 바위가 하나 있어갖고 그 바위 위에서 드라마라든지 블랙들이 또 많이 놀아요. 그리고 또 이 앞에는 그 넓은 풀밭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저쪽 그 테나오 바위 앞에서 비거리가 된다면 그 앞을 치면 거기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막단이고 여기서 돌아서 나가는 길. 아까는 그냥 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또 지금 가면 또 차도 좀 막히고 차 막히면 또 짜증나고 그래서 아싸리 늦게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1.3대 이 정도 치거든요. 여긴 수심이 깊다는 거예요. 저 넘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 들어오는 파도가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치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여기 오셔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시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쇠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녹슬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무게를 충분히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짝 댄 다음에 뛰어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하여튼 점프 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괜히 그거 하시는 것보다 요 앞에도 비거리가 되면은 참 좋아요. 저렇게 지금 만조 때는 여기가 잠긴단 말이에요. 지금 바닥대기 때문에 지금 이 끝이 보이지 만조 때는 살짝 잠겨있기 때문에 여기서 캐스팅해서 낚시하는 것도 무난합니다. 여기는 그다지 큰 한 2m 정도가 아닌 이상은 잘은 안 올라오는데 여기도 위험한 지역이에요. 이런 데다 이제 고기 같은 거 살림방해하고 두기도 하고요. 이 홈통 포인트도 좋아요. 바람이 이쪽 저쪽을 향해서 분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저쪽을 쳐도 되고 반대쪽에서 불면 반대쪽에서 이쪽 쳐도 되고 여기도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 자질구레한 돌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블랙이나 드라마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 숨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와일드하게 저기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물속 지역도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속 지역도 거진 이렇게 바위가 많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요런 사이사이에 블랙이나 드라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스페어피싱을 하시거나 잠수를 해서 고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이런 지역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먹이 활동을 워낙 와일드하게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먹이 활동을 안 하고 애들이 무슨 물개라든지 뭐 약간 뭐 앞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낚시를 해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저기 먹이 활동을 해서 잡아야 되는 포인트보다도 이렇게 짱박혀 있는 포인트 이런 데를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오실 때는 머리를 조금 숙이셔야 돼요. 괜히 이렇게 하다가 머리에 저기 다일 수도 있으니까 머리 조심하시고. 여기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물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물이 쳐서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보고 언제 가야 되는지를 보고 항상 움직이셔야 돼요. 파도가 지금 오늘은 1.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트라이를 해본 거지. 여기는 잔잔할 때 오시는 게 좋아요. 하여튼간. 그리고 저기 한국식 우주복 입고 왔다 가는 좆됩니다. 여기는 우주복 입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주복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한국에서는 갯바위 낚시할 때 요런 발판, 고 발판에서 5시간, 6시간 거진 안 움직이고 거기서만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주복이 거기에는 맞는 거고, 이렇게 와일드하게 움직여야 되고 뭐 이러한 데에서는 우주복이 아니에요. 우주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좀 아시고, 개풍 잡으려고 그런 걸 괜히 우주복 사갖고 괜히 기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주복이.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 앞에 풀 같은 거 따다가 요 앞으로 쳐도 괜찮고요, 잔잔할 때는. 여기도 앞에 턱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치기 힘들지만, 저는 뭐, 크게 상관 안 하거든요? 잔잔할 때는 저 앞에 가서 저 앞으로 칩니다. 그러면 여기도 괜찮아요. 잘 나와요. 한번 꼭대기 보여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멋지죠? 여기가 다이아몬드하고, 저기 갯바 가는 그 중간은 아니지만, 고층, 그 중간 어디쯤 될 겁니다. 그래도 오늘 좀 고기 좀 많이 잡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와일드한 지역 출발을 했는데, 오늘 물색이 너무 좋아요. 물색이 너무 좋고, 제가 갔던 지역이 직벽 지역 그 바로 밑에기 때문에 일조량이 풍부하지 못해서 얘네들이 아직 활동적으로 이렇게 힘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딱 하나 잡는 것밖에 동영상을 못 찍었고,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진입하는, 거기 그 아까 갔던 그 다이아몬드 베이 밑에 내려가는 포인트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 설명드리고, 또 그냥 가기는 좀 아쉬워서 그 반대편 포인트 로사갈릭이라는 데를 설명드리고 지금 나가는 길 보여드릴 테니까 들어오는 길은 이길 반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데 올렸는데 우주복 입고 오면 힘들잖아요, 그죠?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부츠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화가 최고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구간 구간마다 미끄러지는 구간이 있으면은 원능 아이젠을 차셔갖고 그 부분을 안 미끄러지게. 저 밑에도 괜찮아요. 저 바위, 그 검은 바위 위에서도 저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물이 바닥이라서 저게 별로 안, 저희가 원래 찰랑찰랑 거리기 때문에 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검은 바위 위, 저쪽 바위보다는 검은 바위 위에서 그 앞이나 옆을 보고도 많이 칩니다. 때로는 제가 가는 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낚시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도 생소할 수가 있어요. 저런 데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데 있고, 이런 데가 뭐 제가 개발한 포인트도 아니고 아주 오래 옛날부터 다 있던 데예요. 그리고 한국식 찌낚시를 여기서 굳이 갖고 와서 하겠다면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런 식의 낚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와일드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진 다 그냥 쭉쭉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때는 저기 한 2.5줄이 최소 미니멈으로 잡고 맥시멈은 뭐 60파운드, 80파운드 준비해서 드라마 조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찌도 여러 데는 와시가 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찌 이런 거보다 3호찌나 2호찌 정도 되는 좀 무거운 찌로 수중찌 달아갖고 가라앉혀갖고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물론 저는 전유동으로 잡는데 저도 전유동 제로찌 쓸 때 거진 뭐 2비 3비 정도 달고 하거든요. 아무리 파도가 없다고 해도 여기는 수심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계산하고 오셔야 되고. 위로 가도 되지만 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길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아까 그 저기 지금 다이아몬드 베이에서 내려갔던 길이 거기가 마지막 그 바위가 원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끊어지면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거기가 좀 위험해졌지,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저기보다는 덜 위험해요. 여기도 중간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도 길을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이쪽인가로 제가 지금, 예,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앞에다 서서 캐스팅을 하거나 잡으면 돼요. 이쪽 노릴 때. 자, 로사갈리. 여기도 월남 사람들이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전에는 그 알루미늄 뭐냐 그거 알루미늄 사다리를 갖다 놨는데 지금은 나무 사다리로 아예 교체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만들뜸만 하는 일도 많이 있고. 바이바이. 겁나 높죠? 하여튼 뭐 이렇게 취미 활동이니까 쟤네들은 더 위험해 보이잖아요, 저거. 그죠? 취미 활동. 위험해 보이는데도 아대 하나 안 찼어요. 아대 하나 안 차고 그냥 나시티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밧줄이 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이게 보시면은 녹이 안 슬고 튼튼하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고. 저 옛날에 있었던 거, 이거는. 최근에 했던 거. 최근도 아닐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했겠죠. 근데 이렇게 길이 돼 있다는 거죠. 아마 자주 오시는, 내가 알기로는 월남 사람들이 해놓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 포인트를 많이 알고 있고 그곳의 특징 그리고 바람이라든지 파도의 방향을 피해서 그쪽 지역에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면 아주 좋죠.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밧줄이 묶여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거 잡고 항상 다니시고. 이런 부분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간 부분 잠깐 멈춰서 파도 그 봐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 넘어서는 밧줄은 묶여져 있는데 되게 가는 밧줄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사다리, 위에 그 사다리고 이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밧줄은 묶여 있으나 그 쇠가
쇠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런 사다리를 하, 이렇게 이런 쇠가 좀 있으면은 이거라도 밟고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끊어놨어요. 카운슬에서 끊었는지 어디서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제가 권장 안 해드릴게요. 거긴 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제가 가는 지역도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충분히 본인 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는 거지, 그 몸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다니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왔죠? 여기서 이제 나가는 방법. 저기는 이제 포인트 안쪽이고, 여기서 나가는 길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런 계곡 사이에 오면 음침하죠. 느낌도 별로 안 좋고. 많이 다니다 보면 굳이 뭐 이런, 물론 와타몰라나 게리비치 이런 데는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가지 않아도, 그렇게 더 멀리 가지 않아도 아니 또 이 근교에 갈만한 와일드한 포인트는 많이 있고요. 그런 데서도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아직도 드라마라든지 아직도 이제 빼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되시거나 능력이 되시면 이런 데 오셔갖고 낚시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경치도 좋고 깨끗하고. 물론 지금 이쪽 지역에 좀 쓰레기가 있지만 저 안쪽에 들어가면 아주 깨끗합니다. 최근에도 사람이 가서 낚시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이제 옛날부터 다니시던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이제 되게 와일드한 채비 막 원피스 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잡으러 다니는 데고, 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 힘이 날 텐데 못 잡아서 그런가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제가 아는 정보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시고 트라이를 해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니트가 살짝 벗겨져 있는 게 아까도 저렇게 암벽 등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있다. 여기도 절로 가도 되는데 저는 맨 왼쪽 이쪽 같은데 무섭고, 이쪽에 길이 더 잘 돼 있어요. 와서 여기서 이제 펜스를 넘으시고, 그 다음에 펜스 사이로, 여기 길이 좀 나 있으니까 여길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오시면 한 진입 시간은 2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고, 20분이든 30분이든 그 정도 될 것 같고, 내려가는 길은 요 길이에요. 요 길. 저기 다이아몬드 배 아파트 있는 데에서
자, 이상.